이따 먹어. 살 다이어트 중이라서 감자국에 감자조림에. 그럴 텐데 알감자조림. 아 싫어 싫어. 왜 오늘 엄청 애쓴다. 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 싫어. 뭘 아 싫어야. 야 오늘 우리 딸 좀 뽀얀데 얼굴이. 아 싫어. 감자국 맛있어. 점심 식사를 위해 찾은 곳은 바로 옆 식당. 완전 한 대다 뒤졌어, 뒤졌어. 이건 뭐야? 뒤졌다고. 이거 둘이 먹을 거지? 아니, 이거 둘이 먹을 거냐? 어, 둘이. 고추장 조금 넣을까? 짤 것 같아. 조금만 넣자. 아니야. 아니야, 넣어봐. 엄마의 감각을 믿어. 여기가 바로 옆에 있는 자주 오는 식당인 건가요? 아니, 엄마 가게예요. 아, 어머님이 하시는 식당이에요? 네. 바로 옆이잖아요. 네. 아, 저희가 가게를 원래 양쪽 두 개를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손님이 없어서 하나를 줄이게 됐죠. 부푼 꿈을 안고 바로 옆에 2호점을 개업했던 부모님.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식당 손님이 줄어들자 정육점으로 업종을 변경하게 되었다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지금 현지 씨의 정육점이었습니다. 네. 엄마 이거 다 먹어. 얼탱. 네, 공주님. 열무김치 넣어줄까? 응. 열무김치 좀 넣어줘야 맛있을 것 같아. 엄마 넣어. 엄마 넣어줄래? 응.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 가기 전에 제 방이 있어요. 근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불이 안 켜져도 될 법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엄마가 거기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엄마가 가게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원래 저희 앞에서 안 우시거든요. 아 근데 눈물 날 것 같은데. 근데 아 진짜 눈물 날 것 같은데. 한없이 강한 줄만 알았던 어머니의 눈물. 홀로 고민하던 그때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현지 씨는 가슴이 아프답니다. 남몰래 눈물을 훔치던 어머니를 우연히 보게 된 그날 밤. 현지 씨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 곁으로 내려와 힘이 되어드리기로 결심했다는데요. 그리고 그 결심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아니 엄마는 이거 말고는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사람인데 안 힘들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내려와서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는 또 그게 싫은 거예요. 엄마는 또 그게 싫겠죠 당연히. 딸이 고기를 썰고 있으니까 더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궁금하겠죠. 딸이 이러고 있으니까 다치진 않을까. 와서 이렇게 보는데 아, 그 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화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화가 나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힘들게 힘든 일만 하는지를 모르겠어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더 가게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품고 있는 엄마와 딸. 오늘 많이 팔았어? 아니. 한 개도 못 팔았어? 세 명. 세 명? 그냥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걸 원해서 그리고 내가 조금 뭔가를 참견하면 아주 싫어해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보시기에는 네. 따님이 현진 씨가 운영하는 게 네. 어느 정도 몇 점짜리?
100점 만점에 90점 돼요. 막 야무져요, 얘가. 그러면 그 야무진 건 누굴 닮았어요, 그럴까요? 글쎄요, 누굴 닮았을까요? 뭐 나 닮았다고 할 수 없잖아, 내가. 식사를 마친 뒤 오후에 특별한 외출이 있는 현지 씨를 위해 어머니께서 정육점을 봐주시기로 했는데요. 오늘 먹어 준비한 아닌가요? 오늘 됐어. 오늘 가격 제대로 할게요. 응. 알창은 없어. 그래, 오늘 국갈비살이 완전 죽이는데. 아니 근데 그 찌개용 이만한 거 그냥 이렇게 쓸지 말고 한 세 등분 세로로 해서 이렇게 네, 엄마 요리사예요. 너는 정육기사지만 엄마 요리사예요. 아이고. 어머니가 그럼 현지 씨가 부탁드리면 잘 봐주세요? 네. 아, 뭐 실수하시거나 이런 적은 없으세요? 어제 이상하게 팔아서 승질냈어요. 뭘 이상하게 팔으셨나요? 단가를 맞는 단가보다 훨씬 낮게 팔아가지고 화냈어요. 이거는 갈집이니까 칼을 넣으니까 수공비가 더 들어가서 그런 줄 알고 그랬지. 미안해. 보상할게. 얼마 줄까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알바비는 드리세요? 아니요. 아, 그래요? 무료. 그럼 약간 실수한 건 봐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잘 봐줘야 되는데 엄마가 실수를 해서 혼날 일을 했지. 내가. 아, 갔다 와. 저기 저울 옆에 있는 거 있어. 엄마 늦었어. 엄청 귀엽게 생겼지? 어. 엄청 귀엽고. 엄마가 이거 아.